안녕하세요. 백성열입니다. MRI 촬영을 하고 병원을 몇 군데 다녀봤고요. 지금의 제 팔 상태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MRI 촬영한 결과는요. 이쪽 팔꿈치 안쪽에 보면은 근육에서 이어져서 나와서 뼈에 붙는 힘줄이 있고 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습니다. 그 인대가 어디냐면은 류현진 선수도 수술을 했었던 야구 투수들이 많이 다쳐서 수술을 하는 그 부위입니다. 이제 토미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 인대는 완전 파열된 상태고요. 힘줄도 파열이 돼서 옆에 유착되어 있는 상태예요. 이제 그 부분까지 끊어지게 되면 이제 손이 컨트롤이 안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서 또 봤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제 모양이 좀 변화된 부분이 근육들이 같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모양이 변형이 온 거고요. 병원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관절이 이쪽에서 한 1.4cm 정도의 부하가 가면 벌어지더라고요. 초음파로 이렇게 봐서 재보니까 수술은 팔씨름을 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이렇게 뭐 잘못 짚으면 이제 팔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토미존 수술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. 이 팔에서 이쪽에서 쓰임이 많지 않은 힘줄이라든지 다리에서 그 힘줄을 빼서 뼈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묶는 방식이에요. 그렇게 해서 인대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그 수술이 들어가면서 끊어진 힘줄과 근육들을 봉합하는 과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지인의 도움으로 그 야구선수들이 하는 병원을 소개를 받아서 갔었고요. 월요일에 한 군데 더 선수촌 쪽에 있는 병원 가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.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일본 시합을 뛰면서 인대가 파열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미 인대가 파열이 된 상태고 이쪽 근육들이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동안에 팔씨름을 해온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바깥쪽에도 밑에서 오는 관절과 위에서 오는 관절이 이렇게 만나는 요골 부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.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뜨니까 바깥쪽에서 압박을 받아서 이 연골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염증이 생겼다. 하루 이틀 만에 생길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근육과 힘줄의 파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도드라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기존에 제가 스타트를 먼저 공격적으로 시작을 못했던 것도 설명이 되고 이제 왼팔과 다르게 느낌상으로 시작하면 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미국 측에 얘기를 해서 9월 시합을 뛸 수 없겠다 상황을 설명했고요. 미국 측에서는 수술 후에 회복이 되면 언제든지 메인 매치로 다시 잡아줄 테니 잘 치료하고 또 보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. 그래도 어떻게든 시작이 돼서 이제 이번에 주민경 선수랑 지현민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을 하는데 뭔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또 나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신경 문제로 수술을 한번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보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랑은 다르게 반드시 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피부만 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관절 안까지 들어가려면 근육까지 다 파헤쳐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팔씨름 선수들은 토미존 수술을 해외에서도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게 수술 경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확실하지가 않고요. 그래서 또 다른 도전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MRI 찍기 전에 최악의 상황까지 좀 마음의 준비는 했었고요. 이제 한 발 한 발
다시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동안에 팔씨름 시합도 좀 많았고, 그리고 수년간 팔씨름 또 PT를 하면서 그런 데미지들이 남들보다 훨씬 많이 누적이 됐던 것 같고요. 팔씨름 다시 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팔씨름에서 스타일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월요일에 다른 병원도 뭐 가봐야겠지만은 지금 수술 예정은 7월 25일에서 26일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보호대 깁스처럼 된 거를 8주 정도 차고 있다고 하고, 이제 10주차 때부터는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주고,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고 손목을 움직이고 이런 부분부터 재활을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. 1년에서 1년 반, 뭐 길게는 2년 정도 충분히 기간을 가질 예정이고요. 그동안에 안 했던 왼팔, 그리고 하체라든지 다른 운동들을 하면서 몸의 컨디션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을 보니까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할 거고요. 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,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좀 알려주고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 그 과정들을 영상에 올릴 거예요. 진짜 뭐 잘못돼서 이제 팔씨름 못할 수도 있겠지만,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선수 생활을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볼 테니까요. 그런 부분들 같이 지켜보시고,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새로운 또 다른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